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과 성남 FC 후원금 등과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의 또 다른 혐의들,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대북 송금 등과 관련해서는 또다시 체포동의안을 이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자,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만큼, 추가 영장 청구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의 경우,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가 이재명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5차례 이상 통화를 했고, 무엇보다도 이 쌍방울의 김성태 측에다가 이화영이 스마트폰 비용으로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의 대북 송금 300만 달러는 바로 이재명의 평양 방문 비용으로 이렇게 지불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지시나 이재명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지금 챙겨서 곧바로 이재명에 대한 추가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은 본인이 절대로 쌍방울에게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다, 이미 다물고 있지만, 그러나 관련된 자들 전부 다 이화영을 빼고는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부수 아태평화협 회장과, 그리고 여기 방성용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모두가 다이 대질신문 등을 통해서 이화영에게 지금 진실을 말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은 충분하게 혐의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이 그동안 자신 이 전화를 연결해 줘가지고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한 사실까지도 지금 와서는 갑자기 묻어버리고 또는 덮어버리고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안부수도 이번에 아태협 회장도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북한 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부수 회장은 그동안 불법 송금에 가담한 적 없다 하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 안부수도 지금은 불법 송금과 관련해서 왜곡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한 거래법이 아니라 이제 뇌물 혐의로 적용을 해서 이 안부수도 기소하게 되면, 그리고 이재명과 이화영까지도 자, 이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지난 26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연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얽혀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안부수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안 회장은 미화 약 21만 달러와 중국 돈 180만 위안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안부수 회장을 대질시켰는데, 이 자리에서 안부수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동안은 옹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건데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님이라고 하는 것은 킨텍스 대표를 지냈던 이화영 전 부지사를 뜻하는 겁니다. 당시 대질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안부수 회장이 대표님, 우리 따로 솔직히 얘기하시죠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부해서 두 사람의 따로 별도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켜보는 것 앞에서 이 대질 조사에서는, 자, 그동안 자기가 보내왔던 거, 이거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겠다, 그동안은 이화영을 옹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한계에 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김성태와 관련해서도 박용철 부회장도 지난번에 이화영에게 줬던 뇌물, 뇌물을 전부 다 법인카드 주고 현금을 준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부인을 해왔는데, 그런데 다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쪽에서는 지금 이화영과 이재명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하나 둘씩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에게 모두 다 대북 송금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김성태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화영에게 업소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호통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동안 형 동생하고 그렇게 술 먹고 밥 먹고 지냈는데, 자, 이게 말이 되느냐? 응? 왜, 갑자기 왜 이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쌍방울은 지금 망하고 있다. 우리 쪽 식구들, 쌍방울 식구들은 한 10명이 구속돼 있다. 저기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화영은 오히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화영은 김성태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과거에는 나이 5살 차이 나는 형 동생처럼 아주 친하게,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면 가르쳐 나오니까, 왜 최악이, 말하자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최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이 고집하고 있다가는 김성태가 입을 불면, 그리고 쌍방울 관련자들이 입을 불면 이화영뿐만 아니라 이재명까지 모두가 다 극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에 갈수 있는 그런 그 형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김성태는 그렇게 하나 둘씩 입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화영 부지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대부분은 불법 송금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2일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대결 주문을 하면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다,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업소하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검찰처럼 지금 하나 둘씩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법조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만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로 볼 때는 이 이재명과 이화영의 이 혐의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통화한 내역과 그동안 대화한 내역들, 중년 관계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것, 이거 북한으로서도 쌍방울 기업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더구나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가 될수 있다는 이재명의 담보를 받고 돈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고, 사실상 또 이재명이 그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평양에 갔을 때 헬기도 띄우고, 그리고 벤츠 타도 뭐 굴리고, 뿐만 아니라 이그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사업 주체가 되고, 경기도가 사업 주체가 돼가지고 돈을 보내려고 했지만 유엔 제재를 받고 있어서 경기도 의회가 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화영이 지금 쌍방울에게 대납을 부탁했다 하는 정황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곧바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체포 동의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분탕질이 일어나고, 친명 비명계가 서로 내탓내탓 하면서 당을 나가라, 또 이재명을 탄핵하라, 뭐 이재명이 대표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면 이 다음번에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이재명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